오늘 이슈는 청소년 연예인 에어팟 배터리입니다. EBS 보니 하니 논란에 대해 터질 게 터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연예인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 왔는지가 드러났다는 건데요. 올해 만 15세인 보니 하니 진행자 채연 씨처럼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연예인들이 많아졌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마땅치 않아요. 대중문화산업법이 청소년의 연예 활동 시간을 나이별로 규정하고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지만요. 강제성이 있는 법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나이에 야간과 휴일을 포함해 오랜 시간 노동을 하기도 하고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서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번처럼 폭력과 성희롱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얼마 전 국정감사 때에도 한 국회의원이 이번 일을 예견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방송사의 아동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손봐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영화 우리 집의 촬영 수칙이었는데요. 어린이 배우를 프로 배우로서 존중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며 신체 접촉에 유의하고 언어 사용과 행동에 유의할 것 등을 당부한 내용입니다. 인터넷에서 모범적인 사례라며 주목받고 있는데 이 당연한 내용이 새삼 화제가 된다는 게 좀 씁쓸하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핸드폰 오래 쓰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새 폰을 사거나 배터리를 교체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문제 에어팟 같은 무선 이어폰에도 해당되거든요. 중요한 건 휴대폰과는 다르게 배터리 교체가 삐!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15분만 쓰면 방전되는 에어팟을 AS센터에 가져갔지만 배터리를 교체할 방법이 없다면서 수리를 거절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람은 왜 교체가 안 되나 싶어 직접 에어팟을 분해했습니다. 나사가 아니라 접착제를 써서 처음부터 배터리를 갈 수 없도록 설계됐다네요. 보증기간이 지나면 제품을 유상으로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한쪽에 $49, 양쪽이면 $98, 별도의 충전 케이스가 $49니까 비용이 새 제품에 맞먹는 수준이에요. 전자제품 배터리 수명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여러분 행복한 한 주의 시작 보내셨나요? 이번 주 월화수는 저와 함께해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